네, 안녕하세요. 전망전집의 규차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싸고 좋은 현장은 없습니다. 다만 파격 할인 들어가는 현장은 있습니다. 저희 이번 달에 유튜브 구독자분들 계약하시는 선착순 세 분께에는 현장 특별 파격 할인 지원과 별개로 특별 이자 지원까지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 나와봤는데요. 1호선 역곡역과 도보 10분 이내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프라적으로도 너무 훌륭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는 오늘 현장이 부분적으로 아파트 등기가 아닌 전 세대가 아파트 등기인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젠 역곡에서 만나보실 수 없는 금액대, 무려 4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 영상 보시는 대로 꼭 나오셔서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전실 공간부터 가서 꼼꼼하게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색 세라믹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시공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키큰 신발장 세 칸으로 잘 들어가 있으신데 아주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부티움 시공 들어가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LED 추가로도 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신발 자주 신는 거 두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 일가소등키도 잘 매립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삼형동 세라믹 중문 타일로 잘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거실 공간입니다. 천장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요. 우물연청장으로 시공이 잘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도 물론 주변에 또 라인 LED 시공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품격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측 공간 벽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세린 타일로 아주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가로 사이즈 또한 지금 4.5까지 사이즈가 나오시기 때문에 TV 80인치 이상 뭐 아래쪽에 TV 하부장 공간 제한 없이 두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벽면과 동일하게 바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포쉐린 타일로 한통 계열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들어가 있고요. 우측 벽면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새 홈 IoT 시스템으로 휴대폰 연동해서 보일러나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시고요. 따로 거실만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전환기 해가지고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주방 공간입니다. 11자식으로 지금 깔끔하게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일랜드 식탁 또한 오늘 미쳤습니다. 세라믹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들어가 있고 앞쪽에 지금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깔끔하게 시공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 자녀분들 식사하시면서 담소 나누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벽면 타일 같은 경우에도 우드톤으로 지금 틈버퍼도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지금 3구 잘 시공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위쪽에는 파세코 후드 또한 잘 시공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상 옵션으로 또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옵션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첫 번째 방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안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요. 우선은 지금 안쪽 공간 아직 안 보여드릴 건데 가로 폭이 무려 4.5 사이즈 나오시고요. 세로 사이즈는 3.5 사이즈 나오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침대 같은 경우에도 킹 사이즈 이상 패밀리 사이즈 충분히 두셔도 공간 활용 충분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대망의 현장 한번 안쪽 비춰주시겠어요? 짜잔! 자, 바로 드레스룸 공간, 팬트리 공간 나오시는데요. 와, 사이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방한칸 사이즈가 나올 정도로 공간이 아주 널찍합니다. 이쪽 공간에 겨울, 여름, 하계, 동계 옷다 넣고 하셔도 따로 옷장 구비하실 필요 없이 공간 활용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것 또한 전부 다 지금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 진열장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럽게 잘 연출이 되어 있고요. 방이랑 구분이 되실 수 있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따로 개별감 있게 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시공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 공간 또 오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거울장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대리석 또한 세라믹 고급 대리석으로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안쪽 공간에 부부 욕실도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고 세면대 변기 잘 들어가 있고요. 벽면 타일 또한 세라믹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방도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요, 정사각형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사이즈 3m, 3m 나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두 번째 방의 안쪽에 따로 이렇게 펜트리 붙박이장 공간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신데요. 지금 붙박이장 공간 또한
공간 자체가 아주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쪽 공간에 옷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 공간에 이제 베란다 공간 들어가십니다. 이쪽 공간에는 따로 세탁옷이 건조기 세탁기 2단 시공하셔도 공간 충분하시고 앞에 환기창 채광 또한 막힘이 없기 때문에 빨래 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우선 세 번째 방 지금 붙박이장 너무 이쁘게 잘 시공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직접 만약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공하시고 활용하셔도 공간 자체 충분하시고 사이즈는 두 번째 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쪽 공간 보시게 되면은 방에도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온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 또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거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공간 한번 보세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아주 널찍합니다. 지금 문 또한 열고 닫고 할 수 있게끔 샤워부스가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튀김 방지하기에도 정말 100%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안쪽 공간에 보시면은 젠다이저 선반 기본적으로 세면대 변기 잘 들어가 있고요. 바닥 타일 또한 지금 전부 다 포샤긴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이거는 필수적인 필수 옵션 중 하나인데 바로 따로 샤워건 또한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화장실 청소하실 때나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등록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장 거실 공간 가서 마무리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우선 역곡동에 이제는 4억대 현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보는 현장 파격 할인 들어가는 현장인 만큼 4억 초반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웬만하면 다 5억, 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가지 마시자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제가 아까 역곡역 또한 가까이 위치했다고 했지만 주변에 홈플러스나 재래시장 또한 전부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 바로 전 경계 마지막 노선인 역곡이기 때문에 서울로 진입하시기에도 차량 5분 내로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 훌륭한 인프라 역세권이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또한 중요하실 텐데요. 주차 1층에 무려 자수식 주차로 한 세대당 한 대 이상, 130% 이상 널널하게 주차 가능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조금 더 궁금하신 상황이나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보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